자,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19년 5국공채 2순환 7회 복동이 차량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기출문제 중에서 조례 한계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조례 한계는 대상, 유보, 우위로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좀 노멀한 문제긴 한데요. 나중에 실제로 조례 한계를 물어봤을 때는 사안처럼 지금 30점짜리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10점씩 잘라져 있는데 같이 한번 봅니다. 사안에서 법률 유보 원칙이 문제가 될 때는요, 유연성 논의부터 간단하게 먼저 검토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사례 풀이하고 크게 관련은 없기 때문에 조문만 정확히 따지면 되죠. 117조와 헌법 117조와 지방자치법 22조 단서, 결국 합헌설에 놓은 거는 헌법 37조 2항이다. 이건 사례풀이에 그렇게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 써줘야 됩니다. 이 조문을 꼭 써줘야 돼요. 여기서는 정보공개법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사안에서는 좀 써줘야 돼요. 이건 확인 규정에 불과하다. 조금 내용을 더 부과한다면요. 정보공개법 3조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국민의 알릴 권리 증진을 위해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확인 규정이란 말 자체는 정보공개법 4조 2항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렇게 정보 공개를 위한 수익 초과 조례는 얼마든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조 2항은요, 그냥 확인 규정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확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 왜? 수익 초과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공개에 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비공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조금 더 부과시켰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잘 썼어요. 참조 조문 같은 거 이렇게 어떻게든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유연성 관련해서는 사례풀이에 상관은 없긴 하지만 간단하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한 뒤면 한세줄 정도라도 이거는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4조 2항에 관한 해석, 확인 규정이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조금 더 부과되면 좋을 것 같으네요. 다음, 법률 우위 원칙에 관해서도 쓸수 있는 문제긴 했습니다만 유보, 우위, 대상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비공개 대상 정보도 공개할 것을 규정했을 때 법률 우위 원칙 위반이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공개에 관해서는 공개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면 수익 초과 조례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3조부터 타고 갑니다. 정보공개법 3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개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이 법률에 정보공개법에 상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는 한정적 열거로 보거든요. 만약에 조례로 이보다 더 많이 비공개 사유를 늘린다면 이런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이라는 법률 취지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 우위원칙 위반 여부네요. 자, 22조 본문에 관한 내용을 썼고, 학설 및 판례가 나오면 항상 쟁점 이름을 써주는 것이 좋다고 했죠. 쟁점 이름 정한다면 여기에다라도 써줘야 됩니다. 법률 선점 이론,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는 게 중요하겠죠. 뭐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인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여기를 뭐 문제점이라고 쓴다든지 일단 쟁점 이름은 들어가 줘야겠다. 법률 선점 이름에 대해서 썼네요. 포섭은 상당히 좋습니다. 구조 1항 비공개 사유에 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부 비공개 사유 같은 경우는 절대적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 이익 형량이 필요한 상대적 비공개 사유라는 점 이런 것들 밝혀 주시고, 그리고 3조 규정 취지도 중요합니다.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는 한정적 열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비공개 사유를 더 강화시키는 침입 초과 조례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법률의 근거도 4조 2항에서는 공개에 관해서입니다. 비공개에 관해서 조례로 더 강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법적 근거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잘 써주셨습니다. 대상. 대상에 관해서 일반론을 간단하게 써주면 좋겠어요. 일반론을 간단히 써주고, 뭐 일반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치사무와 단체임 사무와에 관해서는 조례제정이 가능하나, 기관임 사무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그런 것들을 밝혀줘야 됩니다. 상위 법령에 유임이 있어야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포괄유임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도 잘 썼네요. 왜냐하면 기관임 사무에 대한 유임은 포괄유임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치조례에 관한 유임만 포괄적 유임이 가능한 것이죠. 포섭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법 또 3조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 자, 기관임 사무는 해당되지 않고 법령에 유임이 있어야 되는데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유임이 없다는 점. 따라서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 뭐 이런 내용이 마지막 결론에 써주면 되겠죠. 잘 썼습니다. 자, 사안의 경우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주민 소송 가능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목차는 질문 형태 그대로 따주면 됩니다. 목차 잘 썼네요. 질문 형태로 써준다. 부작위의 성립 요건, 조문도 좀 써줘야겠죠. 이행관계의 성질은 간단하게, 뭐 사전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필요한지 필요하다 써주고 나서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는지. 자,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결례한 것이 만약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상대방이 경쟁기업이라든가 이러면 경업자 소송의 형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반 주민에게 이러한 신청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게 결론이죠.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신청원은 어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결례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법률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청권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민중소송으로 가는 거죠. 민중소송, 객관소송이라는 거. 그것을 의 취지나 성질, 뭐 이런 데다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종류를 써주고, 종류 써주고, 주민소송의 대상 관련해서 판례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결례한 사안, 또, 영구적인 형태의 도로점유 허가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최근 판례를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판례다 써놨네요. 여기는 만약에 목차를 잡는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결례한 것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라든가 아니면 주민소송의 대상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조문하고 연결이 좀 돼야죠. 공금의 부과징수를 결례한 부분. 공금의 부과징수, 이때의 공금에 이행강제금이 포함된다는 점, 이렇게 조문에 정확하게 맞추고 이때 소의 형태는 그게 바로 지금 이 종류가 되는 겁니다. 종류 중에 보면은 해태, 지금 해태라는 건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부작위와 유사합니다. 해태 사실 위법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 써주셨고요. 잘 풀어가네요. 자, 다음 봅니다. 쟁점을 이렇게 번호 붙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법률 요번 원칙 위반 여부 22조 단서에 관한 헌법 37조 제2항. 자, 유기적 해석을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판례까지. 유연성 논의를 간단하게 이 정도 써줬네요. 법률 우연칙. 또 써줬습니다. 법률 우연칙을 여기다 쓰면 제1문에 쓸때 조문의 해석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들여쓰기도 뭐이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한이 정도가 좋긴 한데 이 정도도 상관없어요. 들여쓰기도 잘했고 생각건데 사안의 경우 수익 초과조례다. 자, 다만 이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헌재 결정 중에 보면, 헌재 판례들 중에 보면,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가 있죠. 이럴 때, 공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수익 초과 조례가 맞습니다. 다만, 공개되는 대상 정보에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 제3자의 그런
사생활 이익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만 공개를 허용한다면, 그러면 수익 초과조례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요, 공개를 너무 넓히면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원래 청주시 정공개 조례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만 좀더 부과시키면 됩니다. 내용을 상당히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키워드도 그렇고, 지역적 특수성을 용인하는 취지가 있다. 뭐에 관련해서? 공개에 관련해서. 왜냐면 공개가 원칙이니까. 3조를 꼭 기억합니다. 정보공개는요, 공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개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은 상위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갈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공개의 대상을 넓히는 것은요,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 기준으로 볼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잘했네요. 다음. 조례 제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대상에 관한 일반론을 써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위 원칙, 위에서 논의했는데 이제 다시 쓰기 좀 힘든 부분인데, 질문 취지는 사실은 유보, 우위, 대상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다고 판단이 들긴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조문에 대한 해석으로 갔어요. 입법 취지는 동일하다. 지금 법률 선점 이론에 따른 판례에 맞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입법 취지는 동일하나, 그랬을 때 법률의 규정 취지가 전국에 걸친 일률적 교율 취지냐, 지역적 특수성을 용인해서 집안 실정에 맞는 별개의 교율을 용인하는 취지가 있느냐,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키워드, 지역적 특수성을 용인한다. 따라서 제3자의 정보 공개에 관해서 보완 장치만 있다면 공개 대상 범위를 늘리는 건 수익 초과 조례로서 이런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4조 2항이 확인적 규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주 좋네요. 포섭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어떤 말이 숨어 있다? 이런 경우에 침해되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보완 장치가 있다면 적법한 겁니다. 자, 좋습니다. 대상에 관한 일반론 써줬고요.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알찬 답안지를 써줬습니다. 다음. 이행강제의 법적 성질을 간단하게 먼저 검토했네요. 예, 이렇게 조금이라도 써주면 좋습니다. 부작위 예방 확인 소송과 관련해서 대상 적격, 그래서 부작위 성립 요건을 검토해 줬습니다. 좋아요. 부작위 예방 확인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신청권이 없다는 것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행강제용 부가징수를 결례한 부분에 관해서, 공금의 부가징수를 결례한 부분에 관해서 지역 주민이 이행강제용 부가라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할 만한 그런 신청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부작위가 될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요. 주민 소송의 대상인지는 객관 소송의 성질을 갖는다. 민중 소송으로서 객관 소송의 성질을 갖는다. 좋습니다. 일반은 쭉 써주고요. 여기처럼 만약에 다른 시험에 나온다면 소송의 종류로 확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일반론을 어느 정도 쓸지는 분량을 미리 준비를 해주면 좋겠네요. 의미 성질 정도는 써줘야 되겠고, 소외 대상이라든지 원고 적격이라든지 적어도 감사 전치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써줘야겠습니다. 감사 전치주의라는 점, 대상 적격 관련해서 주민 소송의 대상, 그리고 원고 적격 관련해서 주민 감사를 청구한 자라는 점, 그리고 위에다가 의미 종류를 써주면서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주민 소송의 종류가 뭔지 이런 것들, 의미 성질에서는 이것이 민중 소송으로서 객관 소송의 성질이 있다는 점, 그런 점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뭐 굉장히 잘 썼네요. 여기 이 부분. 자,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면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 규정된 주민 소송의 대상인 공금의 부가징수를 계열리한 점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조문에 맞게 사안포섭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시험 문제였는데요. 상당히 내용 자체가 우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문 활용을 충분히 해 주시면서 포인트를 잡고 쓰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면 실전에서도 고득점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2019년 5급 공채 이순환의 복통인 촬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